과학이 증명하기를 무에서 유는 나올 수가 없다. 유에서 유가 나올 수 있다. 시작.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그대로 영원히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뭐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뭐가 나온다. 시작. 네, 근데 그 뭐가 있어야 되는 그 뭐를 사람들은 원인이라고 그래. 뭐가 있었다? 어떤 원인이 있었다. 원인이 있었는데 그 원인에서 뭐가 생겼다. 또 다르게 말하면은 조물주가 있었다. 그랬다. 뭐가 있었다? 조물주가 있었다. 절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는 얘기를 안 해. 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말을 복잡하게 할거 없다. 그게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 그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어떻게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왜? 전능하시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에 관한 것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너무 수준을 높이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예. 그래도 누군가는 뭐 알아들어야 될것 같아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지난 것이 세례 받았다, 침례 받았다. 그건 그들은 뭐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세례나 침례였던 것처럼, 아하, 두로 왕이 타락한 이 모습이, 가만히 보니까 두로 왕의 모습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뭔 모습과 똑같아? 사단의 모습과 똑같아.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하는 그 모든 예언이 그때는 뭐 상상도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누구를 예언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기원을 바로 요놈이 바로 지금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요놈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 지금 이거를 예? 도적놈이라 그래. 예. 그래서 에, 지금 자, 그리고 나서 인간 세계가 여기서 펼쳐지는데, 인간 세계가 펼쳐지는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 가셨다는 거예요. 뭐를 세우고 가셨다? 교회를. 아, 이 땅에다가 뭐를 주셨다? 교회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사람들은 잘 몰라. 왜? 모르니까. 이게 알면 왜 교회가 중요하냐? 잘 들으세요. 이 교회를 또 교회 당하고는 또 달라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써야지. 예. 그러니까 이 교회당은 뭐고? 건물이고, 교회는? 예? 예? 사람. 예. 교회당은 뭐고? 건물. 이걸 현상이라고 그러고, 사람은 뭐라고 그러고? 본질이라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와 교회당을 그냥 혼돈해서 같이 써서 그러는데, 여러분은 알고 보니까 뭐를 지은 거요? 교회당을 지은 거요. 교회당을 잘 지어서 그 안에 지금 뭐가 자라가고 있는 거요? 교회가. 교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땅 위에 오셔서 하신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땅에다가 뭐를 세우고 가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왜 그러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딱 교회입니다. 네. 이 지구상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다. 시작. 그러니까 시청을 다 지어놨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경찰서를 다 지어놨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게 감옥을 다 지어놨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집을 수백만 채를 지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을 주님이 딱 세워놨는데 그게 어디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뭐, 이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다르지만, 어쨌든 주님은 이땅 위에 뭘 세우러 오셨다? 교회. 근데 이제 이것도 아셔야 될 게, 교회라고 하는 이게
그냥 여러분이 지금 사람이 교회인데 사람은 다 교회냐?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요. 뭐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자, 추론을 해가 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교회가 맨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디요? 교회가 첫 번째로 시작된 곳.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기초 실력이 지금 문제가 생겨, 이게. 이 기초 실력에 문제가 생겨, 이거. 예. 최초의 교회가 어디서 생겼냐고? 무슨 예루살렘이요, 또. 에? 무슨 이스라엘이요? 에? 무슨 에덴 동산이요, 또. 아니, 이단 같은 소리 말하고 있어. 에? 에? 마가의 다락방이지. 에? 에. 가만 있어. 최초의 교회가 어디서 생겼다? 그렇지.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 1호야, 1호. 최초의 교회.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 응?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마가의 다락방에 최초의 신약교회가 생기기 이전에는 교회는 없었죠. 그게 최초의 교회니까. 그 이전에는 뭐라고 그랬어? 성전. 그렇지. 성전이라고 그랬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회당. 아, 그러니까 교회가 있기 전에, 교회가 있기 전에는 교회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다? 성전 또는 회당. 그렇지. 그러면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뭘 하고? 제사 지내고. 그렇지. 제사 지내고. 회당에서는 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지. 그렇지.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제사와 말씀의, 제사와 성전과 말씀의 회당의 기능을 합해가지고, 그러면 왜 마가의 다락방이 최초의 교회지? 왜? 왜 마가의 다락방을 최초의 교회라고 그래? 예? 뭐예요? 무슨 열두 제자는 또 왜 나와, 또? 예? 그렇지! 그렇지! 예, 거기에 뭐가 인해서, 뭐가 인해서, 그렇지. 이 성령이 어디에 임해버렸어?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비로소 최초에 뭐가 나온 거요? 교회가. 그러면 그놈을 되돌리면 성령이 없으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 자, 그거를 교회 집단으로도 보지만 개인으로 보면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뭘 받아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 뭐를 못 이룬 사람이라 이거요. 교회를. 그렇지. 성령 받은 사람은 머리가 누구요? 그리스도. 교회는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어야 교회지.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닌 사람은 아직 성전을 이룬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교회당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교회당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여러분이 교회냐라고 물을 때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봐. 요한복음 3장 5절. 이런 건 다 외워버려야 되는데. 예.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 그만 멈춰놔 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셔도 뭐요? 진실이요. 거기다가 진실로 진실로 했으니 그 무지역의 진실입니다. 예,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엄청 강조를 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되기는 사람이 먹과 물과 뭘로?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할렐루야. 사람이 물과 뭘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뭐한다? 들어간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뭐를 내쉬며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뭘 받아라?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아멘. 하.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교회당에 들어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관문이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아. 그래서 요한이 그랬지요.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뭐를 주거니와 세례를. 그렇지. 여러분은 장로교니까 세례를. 나는 침례교니까 침례를. 물로 세례를,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뭐와 성령과 불로. 아, 그러니까 아까 뭐와 뭘로 거듭나라고 그랬지?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 물은 요한이 주는 회개의 물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은 바로 불과 성령으로 임하니. 물론 그건 그렇게 안 보는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여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하고 거듭나서 뭘 모셔야 돼? 성령을. 그럼으로써 비로소 자기가 뭐를 이루는 거요? 교회를. 아멘.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교회를 이룬 것은 아니다. 교회를 이루려면 그 안에 뭐가 계셔야 된다? 성령이. 그래서 그냥 교회당만 다니지 말고 뭘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까지 내쉬며 가라사대? 숨까지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아라? 성령. 근데 언제부턴가 이 지금 한국교회에 묘한 현상이 생겼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도 얘기했고 바울도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고 베드로도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목사님들 설교 속에 그 말이 없어. 아니 뭐 매번은 아니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1년에 한 번이라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 목사님은.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가랬을 때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베드로 목사님도 회개하여 예수님의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얻어라. 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제대로 된 분들은 다 얘기하는데 왜 안 하냐? 아볼로 목사님처럼 모르는 거냐?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성령 받은 적이 없는 거냐?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에게. 왜 예수님이 한 대로 안 하냐? 왜 베드로가 한 대로 안 하냐? 왜 바울이 한 대로 안 하냐? 왜 자기 멋대로 하냐? 적어도 예수님이 한 대로 숨을 내쉬며 가르쳐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요. 왜? 그래야 참된 뭐가 되니까. 교회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요놈이 도적놈이란 말이요. 내가 온 것은, 여기 예수님이지? 이제 성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요? 예수님이요. 양으로 뭐를 얻게 하고? 뭐를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도적놈이 오는 것은 뭐 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자,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인 것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요놈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요놈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대립 속에서 우선은 계시록으로 넘어가 보세요. 계시록 2장 9절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뭐다? 사단의 회다. 그게 무슨 교회요? 서문학 교회. 잘 보세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9절을 보면은 뭐가 나와? 사단의 회. 사단의 회가 어디 교회에 있다 이거예요 지금? 서문학 교회에. 13절 시작.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13절에는 사단의 뭐? 위가 있는 데라. 이거는 무슨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야. 그 다음에 24절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단의 뭐 깊은 것. 그러니까 사단도 얕은 것이 있고 뭐가 있다 이거요. 깊은 것이 있다 이거요. 3장 9절. 시작.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여기 또 뭐요? 사단의 회. 자 지금 아시아의 교회가 7개가 있어요. 아시아의 교회가 7개가 있는데 그 7개 교회 속에 4교회가 사단의 뭐가 다 있어 지금. 사단의 회가 있고 사단의 위가 있고 사단의 깊은 것이 있고 사단의 회가 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아하 교회 안에 뭐가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거의 얘기를 안 했는데 딱 지금 계속해서 이 사단의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게 누구예요 지금? 요한이야. 요한.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만. 자 그러면 잘 봐봐요. 가인이 누구를 패죽였지? 아벨을 패죽였어. 모세는 가인이 아벨을 뭐 했다고 그래? 그냥 패죽였다 그래. 가인이 분이 가득하여 동생 아우 아벨을 패죽였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 모세가.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 요한일서 3장 12절로 가보세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누구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러니까 죽이기는 누가 죽였어? 가인이. 근데 누구한테 속해서? 그 악한 자가 누구요? 그 도적놈이라. 도적놈. 사단한테 속해서 죽였다. 그거를 모세도 잘 발견을 못해서 안 써놓은 것을 누가 지금 그걸 써놓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아 그러니까 이 요한이 굉장히 영적으로 해박한 사람이구나. 이 요한이 굉장히 영적으로 해박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었다?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 에? 생영이 됐단 말이야. 생영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생명이 그래서 비로소 이제 뭐가 된 거요? 어? 사람이 된 거요. 자, 그래서 육체는 뭘로 만들어 놓고 흙으로 이 육체를 현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요. 이 집어넣은 생기를 뭐라고 그러고 이거를 본질이라고 그러고 본질을. 예. 그러니까 이 흙에서 육체가 왔다 그 말이 흙을 다 원소를 구분하고. 육신을 다 원수를 구분하면 똑같아. 이 원소를 인간을 이룬 원소를 막 그다음에 뭐 철, 마그네슘, 망간, 인 뭐 이런 칼슘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원소를 분석하고 흙을 분석하면 똑같아. 야, 그러니까 뭘로 만들었다는 말이 맞아. 그렇지, 그렇지. 그것만 똑같은 게 아니라 생긴 것도 똑같아. 이 신기하지. 그래서 지구를 보면 5대양 6대주, 사람은 5장 왜 5장 6부요? 4장 7부, 5장 8부 그래도 되는데 왜 신기하잖아. 그런데 지구 중심에는 뭐가 끌어? 용암이. 사람 중심에는 뭐가 끌고? 심장이. 그 용암이 땅 속에서 줄기 타고 다녀서 뭐를 대표? 지구를. 그런 것처럼 심장의 피가 계속 핏줄을 타고 다니면서 뭐를 대표? 몸을. 그것이 타고 다니다가 산에서 팍 터지면 그걸 뭐라고 그래? 화산 폭발. 그런 것처럼 이게 피가 다니다가 머리에서 툭 터지면 중풍이나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확 하고 화산이 터지거든. 아 지구가 중풍기가 있구나. 원리적으로 그 지구 표면에 숲이 자라지. 나무 풀 숲이 자라지. 그런 것처럼 사람 몸에는 뭐가 자라? 털이 자라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리카 밀림지대 같아요. 에? 아프리카 여기 인도네시아. 여기는 아시아. 에? 에. 그런데 그 숲 속에 사슴과 노루가 뛰어다니듯 사람 머릿속에도 이와 벼룩이 뛰어다니니. 아따야. 에. 그래서 인간을 무슨 지구라고 그래? 소지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다 지구를 알면 인간을 알고 인간을 알면 지구를 알고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 잘 보세요. 진짜 아니 모든 걸 연관을 해보니까 이게 사람은 육신이 어디서 왔어? 흙에서. 그래서 흙하고 가까울수록 편해. 흙하고 멀어질수록 불편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러죠.
우리가 몰라서 그러죠. 다 여기 있어. 이 기에서 나온 게 기운이지, 그죠? 기운이 있다 없다 그러죠. 그것이 힘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운이 있다 그 말은 뭐가 있다? 힘이 있다. 기운이 없다 그 말은 힘이 없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뭐라 그러고 기라 그러고 양방에서는 뭐라 그러고 에너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에너지, 힘. 예. 그런데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를 부르는 거예요? 기운을 부르는 거예요. 에너지를 부르는 거예요. 힘을. 자, 텔레비전을 놓으면 지가 죽었어. 그죠? 죽었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살아나? 전기를 팍 집어넣으면 살아나. 마찬가지로 사람도 뭐가 빠지면 죽어. 기, 그 기가 뭐예요? 기운이라니까. 그래서 기진해서 죽었다 그러잖아. 기진이 뭐예요? 기운이 다 빠졌다. 기진, 맥진. 잘 봐봐. 기절했다. 그 말이 뭐예요? 기가 절단됐어. 끊어졌어. 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기절은 죽는 건 아니지. 또 깨어나니까. 그죠? 기가 막히다. 아, 이봐. 그게 그냥 쓰는 말 같아도 그 말 속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다 있다. 그 말이요. 그런 말 속에. 아, 그러니까 텔레비전 속에 뭐를 집어 넣어줘야? 전기를 집어 넣어줘야 텔레비가 살아나듯. 사람 속에도 뭐가 와야? 기가 와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한번 불어넣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뭐를 주고 계셔? 기를. 그 기, 전기, 기운, 요것이 어떤 파. 그래서 참 봐요. 이 휴대폰이 말이요. 휴대폰이 나는 진짜 쓰면서도 너무 신기한 게 휴대폰이 줄도 없는 것이 울려 이것이. 예. 네. 뭐가 오는 거예요? 전파가. 그 전파가 딱 오면은 이것이 진동을 하든지 비비비비비비비비 하든지 이것이. 그러니까 휴대폰에 전기가 오면 이것이 작동을 하듯 사람 속에도 그런 기운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지가 이 지금 이 온 지구에 뭐 이게 다 흘러. 근데 지구에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힘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래? 중력! 다르게 또 표현하면 만유인력이 있다. 만유인력. 그걸 누가 발견했어? 뉴턴이! 뉴턴이 그걸 발견했단 말이야. 예, 네, 잘 봐봐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아주 과학자가 될 수 있는 힌트를 하나 드릴 테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노는데 사과가 툭 떨어지는 거야. 사과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 모든 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뉴턴은 혼자 저게 왜 떨어지지? 아니 안 날아가고. 그렇잖아. 사과가 팩! 왜 안 날아가고? 왜 떨어지냐? 네, 왜 떨어지냐? 그게 이제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물었어. 야, 왜? 사과가 왜 땅으로 툭 떨어지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미친놈아 사과가 그럼 떨어지지 날아가냐? 근데 그게 말은 맞는데 답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고민이 빠졌어. 그리고 선생님에게 물어.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사과는 왜 나무에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 실전 건너 물어봐 이놈아. 사과가 떨어지지 날아가냐? 그랬어. 그래도 답은 답인데 답이 아니야.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어. 엄마 왜? 사과는 왜 나무에서 뚝 떨어지는 거야? 엄마는 좀 달라. 네 질문이 너무 수준이 있어서 엄마도 모르겠다. 네가 질문을 냈으니까 네가 답도 찾아봐라. 네가 질문을 냈으니까 네가 답도 찾아봐라. 그래서 그 답을 찾은 것이 아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뭐가 있다. 중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여러분 비행기가 비행기하고 로켓하고 같아 틀려? 틀리지? 비행기하고 로켓하고 다른 건 뭐예요? 비행기는 날아가고 로켓은 꺼지냐? 비행기도 날아가고 로켓도 날아가는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 들으세요. 비행기는 중력 아래서만 날아. 네, 중력 아래서. 근데 로켓은 뭐를 타고
중력을 뚫고 나가. 그래서 무중력 상태에서도 날아갈 수 있는 게 뭐요? 로켓이야. 아, 그러면 무중력 속에는 뭐가 없어? 공기가, 산소가. 그러니까 로켓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 산소가 있어야 돼. 왜?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이소연 씨가 그 안에서 둥둥 떠다니잖아. 그러지? 왜? 뭐가 없으니까 중력이. 그런데 이 대기권을 빡 벗어나려면 초속 10km 이상 스피드가 나와야 된대. 그러니까 천천히 날아가서는 못 뚫어. 막 샥! 거기 뚫고 나가면 그 다음에 대기권의 중력을 벗어나면 땡기는 힘이 없으니까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빨라지지. 그때부터는 이제 땡기는 힘이 없으니까 팍 따라가지. 그렇지? 그런데 사람의 몸은 흙에서 와서 흙에서 오는 힘을 받아야 좋은 거야. 사실 사람들이 나라가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게 좁은 땅에 편리하고 하다 보니까 길이 아파트를 높이 지어서 저렇게 살지, 사실은 어떤 차원에서 보면은 땅에다가 발 대고 사는 것이 좋은 거요. 보이지 않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런데 흙에서 와서 그런지 흙하고 가까울수록 편하고 멀어질수록 불편해. 그러니까 뛰면 불편하죠. 뛰는 것보다 걷는 게 편하고, 걷는 것보다 서는 게 편하고, 서는 것보다 앉는 게 편하고, 앉는 것보다 눕는 게 편하고, 눕는 것보다 묻히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묻히면 뭐 한 거요? 죽은 거지. 그러면 육신은 어디서 와서? 흙에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 그런데 문제는 육신이 사람이 뭐만 있는 게 아니고 육신. 그러니까 짐승은 뭐만 있어? 육신만. 그러니까 혼이 소멸돼 버려. 짐승의 혼은 소멸돼 버려. 죽으면. 근데 사람은 소멸되는 혼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는 혼이야. 그걸 뭐는 혼이라고 그래? 영혼이라고 그러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그냥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동화돼 버려. 동화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온유치로 돌아간 거야. 그러나 내 영혼, 그 영혼 본질이 진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솜씨가, 이거는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내가 혼자 그냥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걸 창조하실 때 내가 만약에 그때 옆에 있었으면 꼭 훈수해주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 하나님,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그리고 뭐를 더 믿어? 과학을. 그 과학이 과학도 아닌 것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진화론이야. 진화론은 진짜 과학이 아니오. 그런데 그것이 무슨 과학인 줄 알아? 아이고, 진짜. 아이고. 아니, 왜 과학이 아닌데 과학이라고 그래요? 얘기했잖아. 과학은 원인이 없이 나올 수 없다니까. 아, 이게 참. 그러니까, 진화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진화를 할 거 아니오. 맞아요, 들려요. 아니, 뭐가 있어야 진화를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진화를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과학은 무에서 유는 나올 수가 없다. 뭐에서 뭐가 나오고? 그러면 최초의 유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설명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까 진화를 하려면, 아니 뭐 진화를 시작을 시키려니까 무엇이 있어야지 시작을 할 거 아니야. 진화를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응. 아, 그잖아. 이제 진화를 해야 되겠는데 무엇이 있어야지 진화를 하지. 근데 없으니까 진화가 안 되잖아. 그거를 설명을 못하니까 진화론은 과학적이 아니지. 그런데 왜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그러냐? 한 텀은 돼. 한 텀은. 그게 뭐냐? 잘 봐봐요. 집돼지하고 멧돼지하고 돼지는 돼지인데 같아 틀려? 에? 뭐가 틀려? 산에서 사니까 틀려? 집돼지는 입이 짧아. 입이. 왜? 굳이 기를 필요가 없어. 에? 왜 다 먹을 걸 주는데 뭐라고 주둥이를 길게 하냔 말이오.
그냥 보고. 그런데 이 집돼지를 산에다 풀어놨어.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걸 누가 줘? 안 줘? 안 줘. 그러니까 이제 지가 산에서 뭘 해먹고 살아야 돼? 밥 먹고 살아야 돼. 밥 먹고 살으려고 보니까 뭐가 짧아? 응? 이게 쥐둥이가 짧아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뭐가 길어지기 시작해. 쥐둥이가. 뭐에 의해서? 이게 중요한 단어야. 뭐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참 좋은. 필요. 참 좋은 말입니다. 뭐에 의해서? 이 필요에 의해서 입이 길어. 이걸 뭐라 그래? 그걸 진화라 그래. 그걸 진화라 그래. 예. 그 다음에 뭐가 길어나기 시작하고? 송곳니가. 그렇지. 그거는 맞아도, 그 진화는 맞아도, 돼지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요.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뭐가 사람이 됐다는 거요? 원숭이가. 그게 말이요. 그게 무슨 과학이요. 아유, 진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옆에 있었으면 내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하나님, 원숭이를요, 사람같이 만들지 마세요. 네. 아니, 그러면 왜 돼지가 사람 됐다고는 안 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그러냐, 그 말이요. 그지? 진화를 하면 돼지가 사람 됐다, 사슴이 사람 됐다, 양이 사람 됐다, 그렇게 하지. 왜 원숭이가 사람 됐어요? 원숭이하고 사람은 뭐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원숭이가 변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 억측을.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 되면 원숭이는 여지껏 있는 건 왜 그러고 있어? 이제 뭐는 없어지고, 원숭이는 없어지고, 뭐만 남아야지. 그렇지.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으니까 한 방에 된 건 아닐 거란 말이요. 진화는 점진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원숭이도 아닌 것이 사람인도 아닌 것이, 그런 것도 있어야지.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니, 원숭이가 무슨 뭐 여우가 뭐 달 뜨면 여우 됐다가 뭐 해 뜨면 사람 됐다가 그런 것처럼 횡 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면 원숭이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 과학자가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무식한 거지. 그게 과학이 아닌 걸 자꾸 과학이라고 하면 돼. 설명이 되는 부분만 과학이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다 하면 얘기 안 되지. 뭔 말이. 아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그때 내가 있었으면, 하나님, 원숭이를요 아예 만들려면요 전혀 사람하고 다르게 만드세요. 왜냐면요, 저걸 만들면요, 나중에 과학자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서 저것이 사람 됐다고 그런 얘기 할 거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었다, 그 얘기요. 예. 가만히 보면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이렇게 좀 비스름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뭐냐면, 호도 있죠, 호도. 호도. 호도를 깨면 꼭 인간의 뭐하고 생긴 게 비슷해. 아, 그래서 호도의 모양과 뇌의 모양이 흡사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시다가 조금 이렇게 비슷한 것을 만드는 그것이 호도가 뇌다. 이런, 호도가 진화해서 뇌가 됐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그 놈의 원숭이를 사람하고 비스름하게 만들어 놓는 바람에, 응? 근데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원숭이는 죽으면 뭐고? 끝나고, 침팬치도 죽으면 끝나고, 고릴라도 죽으면 끝나고, 사람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끝나는 존재가 끝나지 않는 존재로 진화될 수가 없다, 그 얘기. 아유, 진짜. 아유, 내가 더 깊은 얘기도 있는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에? 아이, 반응이 영, 시원찮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란 말이요. 뭐시라? 생명. 네, 생명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뭐를 공급해줘? 생기를. 그래서 생명을 되게 했어. 근데 이놈은 마귀 새끼는 보니까 뭐요? 사망이란 말이요, 사망.
그러니까 이놈은 인간에게 가만히 보니까 사기를 자꾸 집어넣더라 이 말이지. 사기를. 하나님은 뭔 길을 집어넣으시는데? 생기를. 마귀란 놈은.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를 주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을 주는데 마귀란 놈은 뭐하고 도적질하고 이 죽인다는 게 뭐요? 이게 사망이잖아. 죽인다. 지가 사망 권세 잡은 놈이니까 사람들에게 죽이는 그 방법이 아우 이거는요 진짜 이런 얘기는 목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요. 이건 그냥 내가 지원해서 연구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귀가 팍 이렇게 죽이기도 하지만 서서히 죽여가는데 뭐를 집어넣어가지고 사기를. 하나님은 팍 살리기도 하지만 뭐를 계속 공급하시고 생기를.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생기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 있고 뭐를 받아서 사기를. 근데 이것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어디 속에도 교회 속에도 생기가 들어가는 교회가 있고 먼기가 사기가 들어가는.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 요한계시록의 일곱 개 교회 중에 몇 교회가 내 교회 속에 지금 뭐가 둥지를 틀고 있어. 사탄이. 그러니까 그 교회 내 교회 속에서 이놈들이 뭐를 품어대고 있어. 사기를.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도 생기만 오는 게 아니고 먼기도 온다. 사기도 온다. 자 그러면 이제 생으로 쭉 나가봐. 생령이 된 이 생령이 생각을 하고 살지. 이 사람은 뭔 각을 하고 살아? 그렇지. 생각을 하고 살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생심을 가지고 생언을 말하고 생식을 하고 생행을 해. 그래서 어디가 결국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놈은 뭔 각을 하고 사각을 하고 뭔 심을 먹고 사심을 먹고 그 다음에 뭔 언을 하고 사언을 하고 그 다음에 뭔 식을 하고 사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가? 지옥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가는 나라이기에는 이 코스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리 가면 빨리 어디로 올라채야 된다. 사에 있다면 어디로? 생으로. 자 그러면 뭐 두서없이 얘기를 해볼게요. 생식이야. 생식. 생식. 사식. 그러면 이제 생식을 한다. 그 말은 날 것으로 먹는다. 그 말이 아니고 먹고 내가 뭐 하는 음식. 살아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저 키. 힘을 주는 음식. 그게 제일 좋은 게 뭐요? 밥. 물. 그 다음에 과일. 야채. 두부. 이런 게 다 뭔 식이요? 생식, 미역, 응? 나물, 이런 거 먹으면. 근데, 사식이 있어. 그게 뭐요? 담배. 술. 마약. 자, 그럼 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이제 잘 봐봐요. 담배 태우시는 분이 딱 그래. 야. 나는 이 맛에 산다. 뭔 맛에 산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하는 재미로 산다 이거요. 담배 피우는 재미로. 그러면 지금 이 사람에게 담배가 뭐를 공급해줘야 돼? 생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담배 피우는 재미로 산다고 해놓고는 아이씨 그런데 이거 내가 끊어야 되는데 말이야. 아니 지금 본인이 뭔 속에 빠져 있어 지금? 이율배반 속에 빠져 있잖아. 내가 뭐 때문에 사는데? 담배 피우는 맛 때문에 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담배 피우는 맛에 살면 이게 내게 유익해야 되는데 끊어야 된다. 아 그게 뭔 맛인가 봤더니 가짜 맛이야. 진짜 맛이 아니고. 맛이
진짜 맛이 있고 가짜 맛이 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진짜. 마귀라는 놈은 다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가짜.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짜 맛을 이 사람은 뭔 맛인 줄로 알고 그게 진짜 맛인 줄 알고 산다니.